그게 윤계상 씨 그리고 손석구 씨 이준혁으로 이어지는 범죄도시 시리즈 역대 빌런들. 요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아세요? 공통점? 네. 오늘 그 이제 준혁 씨가 나오시면서 유퀴즈에 다 출연을 하시는. 좀 장첸 명대사 한번 좀 우리 저 윤계상 씨한테 한번. 지금요? 네, 지금. 뭐 여기 약간 보답불.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주황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홍보죠. 약간 속는 거예요. 약간 이게 예. 맞네요. 어떤 분들이 쓱 밀쳐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쑥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럴 때 우리도 한번 광 한번 내는 거 아닙니까? 19예요. 그래요. 뭘 또 19야. 한번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아 동석이요? 네. 동석이 형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형님 한번 좀. 예. 형님 여기 너무 좋아요. 한번 나와주세요. 예, 네, 동석이 형 한번 뵈야죠. 네. 아트파스 사장님 한번 예, 한번 뵈야죠. 아니 그 범죄도시도 사실은 이제 워낙에 이제 흥행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범죄도시가 처음에 캐스팅이 딱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나한테 좀 기회가 왔구나. 뭐 내지는 나에게 뭐 이런 생각 좀 안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캐스팅 전화를 받은 게 2가 개봉하기 전이었어요. 개봉 전에. 네, 개봉 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정도까지 부담은 없었고 네. 그때만 해도 네 사실 제가 까메오는 했지만 일을 한 1, 2년 거의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떡하지 이제 약간 그런 마음에 강화도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그때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 전화는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하고 네. 원래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신과 함께 때 잠깐 뵙고 좋게 기억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범죄도시 3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2도 아직 안 나왔는데 3요? 그래서 악당 역할이다 뭐 한번 해볼래?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했고 했으니까 옛날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또 마동석 선배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일화가 마치 저한테 온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하고 네 대본도 안 보고 그때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네. 뭐 하는 입장에서는 또 좋은 선배님이 이렇게 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데 그거 사실 거부할 이유는 없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나를 생각해서 또 전화를 직접 해주신 거니까. 네. 마동석 형님의 그 어떤 그 이 절대 주먹 좀 그 액션 씬을 하면서도 좀 혹시 겁나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게 마 선배 이제 팔뚝을 한번 잡아보면 그러니까. 네, 조금 겁이 나는데 웬만한 사람 허벅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네.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오히려 복싱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가장 안전한 촬영이었어요. 네, 가장 안전하고 편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제일 무섭죠. 네. 무대 인사 투어 중에 이제 마동석 씨하고 이준혁 씨의 사진이 좀 공개가 돼서 좀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준혁은 왜 마동석을 그윽하게 바라보는가? 왜 마동석에게 멜로 눈빛을 보내는가? 예. 네. 로코를 좀 찍어달라는 팬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요즘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로맨스물은 되게 주인공들이 다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라 이제는 네. 달라지지. 이제는 하지. 이준혁 씨 캐스팅 하면 안 해? 협조해요. 나 하지. 네. 좋아요. 얼마 할 거예요? 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나. 조셉이 지금 네. 뭐 투자가 네.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진짜 투자 이준혁 씨 한다 그러면 하지. 형도 하시지 않을까? 아예 해야죠. 아니 근데 그 준혁 씨가 로맨스 코미디나 이런 거 진짜 지금 딱일 것 같아. 정말요? 예. 네. 좀 약간 실장님 분위기. 네. 예? 실장님 분위기 있죠. 약간 그리고 좀 네. 준혁 씨가 조정석 씨 느낌도 조금 조정석 씨의 그 약간 그 좀 닮았다는 얘기 좀 듣지 않으세요? 완전 영광이죠. 아니 좀 네네. 하여튼 되게 잘생겼어. 아 부럽다. 아 진짜. 부럽다.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몸하고 이런 게 계속 운동하시고 네. 피부도 완전 막 아이 뭐 준혁 씨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나 익숙하게 많이 봤으니까. 아 좀 조세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넘겼잖아. 근데 거기다가 왜 그걸 근데 그 준혁 씨가 재석이 형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데 왜? 네?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아 제가 이제 이번 영화하면서 사실 부담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3대 빌런 막 이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사소한 부담이지만 예, 예. 국민 MC 뭐 이런 거 네. 이런 부담감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시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네. 이게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돼요. 아 맞네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 진짜요? 약간 답안지 본 느낌이에요. 와 네. 생각하셨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예 오답일 수도 있어요. 아 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전 늘 부담스러워요. 뭐가 전,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약간 일비일비 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네 일이일비도 아니고 일비일비 일비일비 하는 뭐가 그렇게 일비일비예요? 약간 걱정 인형이에요? 네, 근심 인형? 걱정도 많이 하고 늘 아프고 어디가? 마음이 아프고 대신에 이제 좀 낙차는 크지 않아요. 확 아프진 않고 그거 네. 좋은 거예요. 저랑 비슷한 게 좀 있네요. 저도 좀 약간 그래요. 기쁠 때 막 너무 또 이러지 않고 네. 슬퍼도 너무 그렇게 막 또 좀 다운되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INFP? 아이구나, 아이시구나. 형이랑 똑같아요. 저 ISFP. INFP예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이번에 범죄도시 잘 되면은 억지로라도 엄청 기뻐해야지. 무조건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걸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오랜만에 여기 한번 소리 한번 질러요. 아 좋아! 이게... 800만! 1000만! 맞아! 한번 해요. 한번 진짜요? 해요. 아 한번 해요. 이런 날 있는 거죠. 언제 이런 거 한번 해요. 와 좋다! 800만! 1000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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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천만 가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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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